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커피를 계속 구매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 사실만, 이 노하우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커피 중에서 좋은 것만 쏙쏙쏙 빼서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커피를 미친 듯이 잘 고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금도 커피를 소비하는 소비자이기 때문도 있고요. 제가 여행 갈 때도 여행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마시고 싶은 커피가 있는 곳을 찾아서 여행을 가는 정도로 지금도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일이 새로운 커피를 찾는 일들이죠. 정말 다양한 커피를 두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어떤 게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인지 찾고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일들을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커피를, 꿀 같은 커피들을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맛보는 이유들은요, 저희 블랙로드의 비전이 다양한 커피를 알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방침상 매주 20가지에서 50가지 정도의 커피를 꾸준하게 7년째 지금 테이스팅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 쇼핑몰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커피를 몇십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를 셀렉해서 판매하는 블랙로드 쇼핑몰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구매할지 모르면은 저희 쇼핑몰 사용하시면은 최고의 가성비를 또 누릴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다섯 가지 키워드, 시즈널, 프레시, 네임, 로스팅, 그리고 노트입니다.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제가 좋은 커피를, 가성비 좋은 커피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즈널인데요. 아니, 커피에 무슨 제철이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철 과일에 어울린 얘기지 커피는 사실 사람들이 1년 동안 계속 그냥 마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커피도 똑같이 식품입니다. 제철 음식에 더 가까운 편인데요. 제철 과일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게 커피입니다. 사시사철 저희가 마실 수는 있지만 맛있는 커피를 고르는 데는 나라별로 그 시기가 다른 편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커피를 어느 시기에 어떤 커피를 마시면 좋은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첨부할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맞는 나라들을 드시면은 훨씬 더 캐릭터가 좋고 정말 적절하게 그 커피를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시사철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인스턴트 커피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스턴트 커피는 사계절 거의 비슷한 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달콤하고 조금 더 신선하고 캐릭터가 선명하고 그런 커피들을 드시고 싶다면 제철 커피를 드셔야 됩니다. 사실 슬픈 일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냥 스페셜티 카페나 바리스타들, 로스터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이 커피들이 제철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구매할 때도 그 시기가 안 맞는 경우도 많고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왜 이 커피가 뭐 산미가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 생산국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나라들의 수확일과 언제 한국에 들어오는 이 시기를 다 외우겠습니까? 이제 제가 만든 이 제철 커피 달력만 한번 참고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좀 메인 산지들 위주로 제가 만들었고 핵심적인 커피들, 꼭 맛봐야 되는 커피들이 언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에티오피아 커피. 근데 이 에티오피아 커피는 신기하게도 유효기간이 꽤 긴 편입니다. 아마 그 나라의 기후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4, 5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4, 5월에 새로운 커피들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해서 한 10월부터 11월까지도 꽤 괜찮은 텐션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근데 막바지인 2, 3월에는 좀 많이 톤들이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좀 피해주시면 좋긴 하지만 슬프게도 에티오피아는 대체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커피를 원한다면 드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에티오피아 커피가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시간은 4, 5월에서 10월 정도까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커피는 파나마 게이샤인데요. 왜냐면은 가장 비싸고 좋은 커피들일수록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편입니다. 점수가 높거나 캐릭터가 정말 선명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게이샤이고 그래서 게이샤만큼 제철이 짧은 커피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시기를 잘 맞춰서 드시면 좋은데요. 보통 지금은 7월에서 10월 사이에 게이샤 커피들을 활발하게, 특히 파나마 게이샤 커피들을 활발하게 소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비싸잖아요. 그렇게 비싼 커피를 드실 거면 더 좋은 상황일 때, 더 좋은 계절일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시기에 파나마 게이샤를 제대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중미의 커피들은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 시기가 가장 즐기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때 중미 커피들을 많이 드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보릿고개 오게 됩니다. 12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좋은 커피들이 많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기에 딱 꿀같이 즐길 만한 커피들이 바로 멕시코, 페루, 에콰도르 같은 나라의 커피들입니다. 12월에서 2월까지 이런 커피들을 좀 꽉꽉 채워서 드시면 되고요. 물론 3월, 4월까지도 좀 재고가 있다면 드시면 되겠죠.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어떻게 보면 3, 4월입니다. 그때 정말 유크롭들이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추가해서 브라질 커피도 12월 이럴 때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브라질 커피를 굳이 제철을 찾아서 드실 만큼 막 캐릭터가 강하다거나 좋은 커피가 잘 없기 때문에 브라질은 그냥 좀 잊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사계절 두루두루 즐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콜롬비아인데요. 콜롬비아는 정말 전 지역이 다 커피 산지이기 때문에 사계절을 진짜 정말 신선하고 다양한 커피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길 거리가 없다 그럼 콜롬비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콜롬비아는 재밌게도 정말 다양한 나라의 맛들이 모두 다 있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커피를 먼저 한번 접해보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한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제철 커피라고 해도 그것만 챙겨 드시면 될까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두의 신선함이 아니라 원두의 신선함인데요. 이것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안 쳐도 되나? 네, 안 쳐도 돼요. 두 번째는 프레쉬입니다. 신선한 커피, 원두가 신선한 커피를 드시는 것도 커피 퀄리티를 정말 더 좋게 풍부하게 만드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잘못된 사실들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귀찮아서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홀빈을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실험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분쇄를 하고 대기 중에 놔두고 1시간만 지나도 퀄리티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좋은 커피를 그렇게 놔두면 굉장히 밋밋한 커피가 되어버리거든요. 그 말은 비싼 커피들은 분쇄하면 그냥 싼 커피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커피를 구매할수록 홀빈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싼 커피를 구매했는데 그게 싼 커피가 된다면 분쇄돼서 마시는 커피가 전혀 늘어나면 버리는 돈도 많아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집에 그라인더를 구비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핸드밀은 개인적으로 타임모어 추천드립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 건데요. 전동 그라인더는 3개가 있는데요. 페이마랑 어바닉이랑 펠로우. 이것도 링크를 남겨두겠으니까 참고해서 그 중에서 자기 가격대에 맞는 그 그라인더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라인더가 집에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들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홀빈을 구매하면 두 달은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여러 가치를 커피를 구매해서 보관을 잘해두면 두 달은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쇄하면 이 기간이 거의 이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마트에서 커피들을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커피의 유효기간은 뭐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맛있는 향이 잘 나는 유효기간은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드시려면 마트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로스터리를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로스팅 하시는 분이나 카페 바리스타들과 얘기해서 구매하시면 가장 즐겁게 커피를 소비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인터넷에 들어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막 커피 원두 쳐서 나오는 수많은 업체들은 웬만해선 저가형 커피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0군데 정도를 추천드릴 건데요. 커피 리브레, 블랙로드, 모모스, 프리츠, 베르크, 커피미어, 엘카페, 나무사이로, 커피 그래피티까지 이런 곳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퀄리티의 커피들이 좋은 가격에 많이 나와 있는 편이고요. 그냥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해서 구매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 잘못하면은 싼 커피만 찾으시다가 정말 몸에 안 좋은 커피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검증되고 진지하게 커피를 하는 브랜드의 커피들은 드시면은 여러분들도 그 커피를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전염되는 현상까지 겪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외 원두 굳이 너무 좋아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해보면은 국내에서 더 좋은 생두를 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로스팅도 굉장히 잘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굳이 해외 원두에 뭐 그런 노딩 로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효용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트에 근데 들어가 봤는데 종류가 너무 많네?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해? 라는 문제를 겪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 네임이었죠? 편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이름이 제일 긴 걸 한번 구매해보세요. 이름이 길다는 뜻은 이 사람들이 이 커피에서 자랑할 거리가 엄청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긴 것을 한번 선택해보시면은 편법으로 한 번씩은 얻어 걸려서 정말 좋은 커피를 싼 가격에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코스타리카 따라주, 과테말라 안티구아, 케냐 AA,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이런 식의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그게 뭐 어떤 농장에서 왔는지 어떤 커피 나무의 품종인지 아니면 어떤 가공을 했는지 아실 수가 있나요? 추적이 가능한가요? 이 커피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렴풋이 예상만 하면서 드시게 되잖아요. 그런 커피들은 사실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추적 가능하고
이 커피들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지식적으로 함께 즐기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대략적으로 어떤 농장이고 어떤 커피나무의 품종인지 가공을 뭐 내추럴 했는지 워시드를 했는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곳들이라면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커피들을 구매하시는 게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하우가 쌓이고 커피의 경험 그릇들이 좀 쌓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좀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름만 보고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커피 맛을 말이죠. 그래서 비싸고 좋은 커피일수록 여러분들이 추적 가능한 이런 이력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코스타리카 돈카이토 게이샤 허니. 농장과 품종과 가공, 뭐 테루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돈카이토 농장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테루아까지 예상해 가실 겁니다. 에티오피아 케라모 싱글 버라이티 7468 워시드 이런 것도 에티오피아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적인 부분이나 품종까지 다 나와 있는 편이죠. 과테말라 에르네르 토페카마라 워시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커피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 커피 또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에르네르토 농장이라는 것과 게이샤를 한 번씩 이기는 파카마라는 품종, 그리고 품종을 잘 즐길 수 있는 워시드 가공이라는 것까지 딱 보고 예상을 하면서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커피를 구매하실 때 이런 상품의 정보들이 없다면 구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가격에 추적 가능한 커피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제가 추천드린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없다면 판매자에게 요청을 해서 보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커피를 드셔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 산미 싫어하는데? 신맛이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로스팅입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로스팅 포인트별로 추천드리는 커피들인데요. 풀시티라는 거는 뭐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로스팅에서 2차 파 근처까지 간 커피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커피를 뽑게 되면은 커피 고유의 캐릭터보다는 로스팅된 향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커피다운 맛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산미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재료가 덜 중요해지고 로스팅 방식들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커피들은 굳이 비싼 거를 드실 필요가 없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200g에 10,000원 정도 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산미 없지만 맛있는 커피들을 많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비싸다 그렇다면은 맛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이 커피의 스토리나 뭐 어떤 문화적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중간급이든 풀시티 이상의 커피는 콜롬비아입니다. 워시드 가공을 했고 생각보다 정말 클린하고 스윗한 커피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가장 대중적인 중간급이든 커피는 브라질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면요. 게이샤나 에티오피아 같은 커피들은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들을 추천드립니다. 약하게 볶은 커피들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싼 커피는 웬만해서는 약하게 볶여야 돼요. 왜냐하면 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디움 정도 로스팅은요, 과테말라나 코스타리카나 가성비가 좋은 커피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강배전에서 추천드리는 커피들은요, 케냐 커피를 좀 추천드립니다. 디카페인도 괜찮을 편이고요. 케냐 커피는 굉장히 독특한 게 약배전에서도 맛있지만 강배전을 해도 뭔가 그 캐릭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케냐는 강배전에서도 추천드립니다. 자, 꽤 긴 과정을 지금 거쳐왔었는데 이 네 가지가 귀찮다, 뭐 하나만의 해답이 없냐, 하나의 마법이 없냐 얘기하신다면은 이제 노트만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노트입니다. 이번에서는 이제 커피 향미 프로파일을 읽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 경험 좀 많으시죠? 향미 노트를 보고 구매했다가 피를 본 경험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정답이에요. 사실 생각보다 커피 향미 노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노트가 길수록 하나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트를 쓰는 사람들도 한번 해보면은 애매할수록 많이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노트를 신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좀 큰 흐름 정도만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노트가 정확하게 나오는 커피들은 요즘 유행하는 가향 커피들, 플레이벌드 커피들 이런 경우만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커피를 제외하고는 노트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건데요. 베리, 그리고 너티, 초콜릿이, 그리고 기타 향들. 이 네 가지 큰 흐름으로 나눠보시고 노트를 한번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베리는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딸기향, 뭐 크랜베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이런 다양한 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딸기로밖에 인지를 못합니다. 이런 베리 향이 노트에 있으면 대체로 커피의 가공이 내추럴이나 그런 발효된 향들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피 가공이 꽤 오래 걸리는 커피들이 많은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추럴 커피를 경험해 본 적이 있고 그게 너무 싫었다 그러면 베리 노트가 나오면 웬만해서는 다 손절해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푹 빠져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노트만 찾아서 드셔도 됩니다. 베리 노트가 나오는 커피들은 어쨌건
그런 경향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편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처음 접하신다면 에티오피아 내추럴 중에서 베리노트랑 피치, 허니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온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한번 위주로 구매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경험을 처음으로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커피가 슬픈 게 처음에 잘못된 커피를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접하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드실 때 좀 잘 선택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고소한 커피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너트 종류가 들어간 커피를 드셔보시면 됩니다. 뭐 아몬드나 피칸, 월넛, 마카다미아 이런 애들인데요. 그런 노트가 들어가는 커피를 경험해보시면 좋고 거기다 산미까지 싫어한다 그러면 초콜릿 같은 노트가 들어간 커피들을 구매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콜릿 노트가 나오는 경우에는 로스팅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스팅 포인트가 높고 산미가 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트와 초콜릿티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대중적인 스타일 커피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기타 노트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펑키입니다. 펑키라는 노트가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대체로 극심하게 호불호가 갈립니다. 이 노트는 사실 펑키랑 뭐 와인이, 파인애플 이런 노트가 같이 나오는 편인데요. 시큼하고 식초 같은 느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거를 정말 좋은 과일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극심하게 갈리는데 웬만해서 커피 초보자들에게 이런 펑키나 파인애플 그리고 와이니 같은 노트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향, 지금 시대를 상징하는 자스민 향입니다. 요즘 나오는 비싼 커피들은 거의 자스민 노트가 있기 때문에 커피 노트에 자스민이 나온다 근데 가격이 싸다 그럼 일단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트만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비싼 향이 자스민이고 또 하나가 베르가못입니다. 이 두 가지 노트는 지금 이제 게이샤를 상징하는 향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좋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근데 만약에 노트에 향신료가 많다 그러면 조금 망설여 보시기 바랍니다. 향신료 노트가 많아도 고급스러운 커피들이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향신료를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경계를 하시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비싼 커피들이나 에티오피아 커피에서 레몬그라스 노트가 나온다 그것도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어두운 톤들이나 깨끗하지 못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레몬그라스 노트가 나오면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넛이나 시리얼 같은 노트들 이런 것들은 거의 저가형 커피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런 노트를 잘 안 쓰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이제 이때까지 한 15년 동안 제가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대부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커피 패키지에 속아서 화려한 블렌딩 이름에 속아서 커피를 좀 구매하실 일들이 좀 적어지실 겁니다. 그런 거에 속아서 이제 재료가 오래된 커피를 드시는 경우도 많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커피 분명 1개월 전에는 맛있었는데 왜 지금 맛이 없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제철 지났기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발 너무 저가형 커피는 구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1kg에 15,000원 이런 커피들은 진짜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커피들은 피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